오늘은 집콕하면서 명이나물 씨앗을 채취하게 됐습니다. 아, 명이나물을 집에다가 밭에 이렇게 텃밭에 심어 놓으면은 봄에 실컷 명이 잎사귀 따서 쌈도 싸먹고 장아찌도 담궈 먹고 그랬는데 지금 씨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씨앗을 채취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채취 안 하면 순간적으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채취를 하면서 블루베리도 따먹고 집에서 내가 이렇게 블루베리도 따먹으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늦게 피는 백합꽃이 이제 피려고. 백합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요거는 제가 나리꽃 중에서도 백합꽃으로 피는 거를 심었답니다. 이제 글래디올러스 이쪽에 꽃이 드디어 피기 시작해가지고 줄을 두 줄을 띄워줘야지 됩니다. 이거 줄 안 띄워주면은 그냥 바람에 쓰러지고 태풍에 쓰러지고 비바람에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줄띄기 작업을 해줘야지 된답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 하루는 여기서 즐길 거랍니다. 저녁에는 금요일이면 읍사무소 난타 야간 수업 해야지 돼서요. 부지런 딸고서 글라디올러스 요거 꽃 멍어리가 다다다다 올려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100개 정도 심어보세요. 3분 영상으로 오늘도 찍을 건데요. 지금 1시간째 물을 어디 줬느냐면 여기 줬답니다. 할미꽃 모종서부터 쭉 요게 하루만 물 안 줘도요. 요게 밖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루만 물 안 줘도 완전 죽는답니다. 이게 햇빛에 많이 탔고요. 달리아 구경하세요. 꼭 구경하세요. 제가 이렇게 직접 씨앗 뿌려서 심어놓는 달리아. 야, 꽃 피면 예쁘답니다. 그래서 5월달서부터 실컷 꽃 구경은 하고 있답니다. 요거 달리아랑 할미꽃이랑 제가 이런 야생화 종류 좋아한답니다. 할미꽃도 좋아하고요. 그런답니다. 어디선가 까치가 까악까악 하면서 내 머리 오르다가 지나갑니다. 벌써 2분 36초네요. 여기 할미꽃 씨앗 뿌린 거 제가 물을 주고요. 엄청 더운 날씨는 비점 여기에 이곳에 푹 좀 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인증샷 찍으면서 3분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루드베키아 꽃도 구경하세요.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 3분 영상이었습니다. 새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찍찍 소리도 나고 그런답니다.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3분이 더 들어갑니다. 저 위에 새소리 나는 데까지는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얀 나비, 호랑 나비, 빨간 나비, 얼룩 나비들이 멍 날려다닙니다. 요거는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꽃 중에 꽃. 그리고 요거는 육화꽃이랍니다. 육화꽃도 예뻐요. 여기가 우리 파우세미 농원이랍니다. 새가 막 어디서 막 소리가 새 소리가 나는데 하여튼 나비들이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3분 영상 찍는다라고 다시 또 4분 영상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영상.